서머나는 현재 위치로 터키 서부 항구 도시입니다. 서머나 뜻이 몰약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몰약은 언제 사용을 했냐면 죽은 시신 거기에 향료로 사용한 것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하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 이름, 교회 이름 자체로 상상할 수 있는 교회의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신앙과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일곱 교회를 방문을 하시는데, 방문하는 곳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다른 모습으로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방문한 교회에 가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일곱 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은 없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각 교회를 방문하는데 다른 모습으로 방문하시거든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방문하십니다. 쌍칼을 들고 방문하는 거예요. 섬뜩합니다. 가슴이. 우리 사모하는 교회에 만약에 예수님이 방문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실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도 뛰지만 예수님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방문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 교회의 현실과 그 교회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 예수님이 교회를 방문하고 있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방문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가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가 있고 세계 우주 역사가 있습니다. 통치자의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를 방문하셨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그 장엄함을 이해하십니까?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섭리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를 방문하셨다. 내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의 방문입니다. 우리 사모하는 교회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분의 방문입니다. 이 세상 우주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서머나 교회를 방문하셨다.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속을 완성시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서머나 교회에 그 모습으로 방문하셨다. 이 감동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서머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자, 그 서머나 교회에 방문을 해서 예수님이 그 교회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보십시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작층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큰 바위 밑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최극단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도저히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상황, 고통이 여기서 말하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을 서머나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궁핍. 자, 가난한 걸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이 가난한 것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가. 길 가다가 홈리스들 보잖아요, 종종. 그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 척도, 기준, 내가 생각하는 가난. 그 가난보다 더한 가난이 궁핍입니다. 이 정도면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사라져야 돼요. 환난과 궁핍이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사모하는 그 서머나 교회에 엄습해 오고 있었다. 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 한번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정부가 정책을 하나 세우는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에 황제 숭배 신전을 좀 세워야 되겠다. 황제 숭배의 거점 도시로 로마 정부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사실 서머나 교회에 최초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항거해야 되잖아요.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게 단절이 됩니다.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서머나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세탁소하고 그로서리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 은행에 가서 돈이 필요하면 돈도 빌려야 되잖아요. 모든 걸 차단시켜버립니다. 그 당시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합에도 가입을 못합니다.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 고립의 상황을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시록 2장 9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비방이라는 거, 갈라서게 한다는 거죠. 구분시켜버린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앙인들을 환난과 궁핍의 고립 상태로 몰아가는데 이 강도가 어느 정도로 셌으면 단순하게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회당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환난과 궁핍을 안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더 기가 막힙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궁핍과 환난이 해결이 안 됐는데 계시록 2장 10장에서는 장차 또 고난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다. 이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고난입니다. 극심한 고난입니다. 아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또 고난이 찾아온다. 그러면 절망적입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시체와 같습니다. 이런 고난이 서머나 교회에 밀어닥쳤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왜 서머나 교회에 환난과 궁핍이 발생을 하고
또 장차 고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A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또 B라는 문제가 터집니다. 그게 플러스가 돼요. 또 C라는 문제가 A, B가 해결이 안 되는데 또 C라는 문제가 또 덧붙여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한 가지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어나 교회이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통과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시대에. 또 하나, 고난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는 것은 성어나 교회를 향한 숙제입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성어나 교회이기 때문에 주시는 숙제입니다. 성어나 교회이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비극적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안 맞아요. 환난이면 환난이고 궁핍은 궁핍이고 가난하면 가난한 거지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이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환난은 환난이고 궁핍은 궁핍이에요. 또 고난이 밀려온다고 하잖아요. 이 고난이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환난과 궁핍과 가난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에 나오는 그 단어들 배열을 보십시오. 환난, 궁핍, 가난, 사단의 회당, 시험,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운 환경으로 꽉꽉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게 부여한 자니라. 실상은 부여하라. 부여한 자다. 이게 느껴지냐 말이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누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부유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부유한가를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실상은 부여한 자니라. 왜요?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제가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환난과 궁핍과 고난보다 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실상은 부여하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부여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극복해서 부여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은혜가 나에게 너무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환난, 궁핍, 고난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실상은 부여한 자니라.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쓰나미가 밀려오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더 강력해진다. 우리는 실상 부여한 자니라. 그 사실에
기초에서 우리 신앙의 목적과 목표도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실제적인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이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하나님의 우리 환난과 고난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부요한 자다. 거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이 궁핍과 환난과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실제적인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느냐. 언뜻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이 정도로 성경에 표현을 해놨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내가 당하는 환난, 궁핍,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인 방법론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계시록 다시 한번 10절을 와보십시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시원하죠? 충성할 상황이 아닌데 충성하래요.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가난함과 마귀의 시험을 견딜 수가 없는데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줘야지요. 잠시 중단을 하라 그러든지, 피해 있으라 그러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래야 우리 생각과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했을까? 그것도 대충대충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라.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문장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상황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가득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바꿔 확인을 하면, 내가 죽도록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충성이 믿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충성하지 못한다. 굉장히 어마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죽도록 충성할 일이 없습니다. 돌아서면 돌아섰지, 예수님을 배신하면 배신했지, 교회를 떠나면 떠났지, 믿음이 없는 성도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문장이 가슴에 와 닿지도 않고 실행할 수도 없다. 왜?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어원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구심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감동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감동이 없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역사도 증명이 되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동과 은혜로 하는 겁니다.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감동과 우선이, 이것이 선제적으로 먼저
성취되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표현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죽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충성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 길로 가다 보면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는 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됩니까? 결단입니다. 성도들이 시초가요. 결단이에요. 올 한 해도 다 갔습니다. 내년에 하나님 나는 한번 저녁 9시에 꼭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결단이죠. 1년 365일 해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신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을 방어하잖아요. 그냥 마음속에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끝까지 이런 잡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국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결단을 해요. 다니엘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요. 사자 앞에서도 살아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그 자리까지 오르지 않습니다. 결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결단을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의 시초인데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결단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결단을 돕습니다. 성경의 공식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가. 교회 일찍 나와서 성도들한테 주거를 나눠준다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결단 하나를 해놓고 1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세마할 수 있는 방법론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또 단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너무나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없을 때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고요.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이 그겁니다. 어떤 문제들이 뭐 개인적인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도 아픔과 고통을 다 갖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성원화 교회 같은 어려움이 닥치면 일반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지는 사역을 포기합니다.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교회를 등지기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문장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폴리캅이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당시 86세였습니다. 할아버지죠. 황제 숭배가 집중적으로 서머나 도시에 엄습해 왔을 때 체포가 됩니다. 흥정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서머나 지역의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만 그냥 시인을 해라. 말로 뭐 공식 문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 86세 할아버지 폴리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단 한 번도 부인한 일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한 번도 그릇 행한 일이 없습니다. 불에 타서 순교합니다. 이것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향방입니다. 예수님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서머나 교회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축복을 하는데 계시록 요한 계시록 2장 11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대단한 겁니다. 자, 사람은 한번 죽죠.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둘째 사망의 해가 뭘까요? 영과 육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 문제를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확증시키고 있다. 예수님. 서머나 교회에 방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사모하는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시고 식사를 해요. 교제를 합니다. 성도들 쭉 둘러드는 가운데 질문할 게 얼마나 없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이 그걸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확실하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런 확증을 말합니다.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 교회를 방문한 예수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건물이 없지 않느냐? 교인 수가 없지 않느냐? 재정이 이게 뭐냐? 왜 숫자가 맞느냐?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찌하든지 올바른 신앙관으로 믿음으로 교회가 지탱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궁핍과 환란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 보려고 애를 쓰고 죽도록 충성을 해보는데 궁핍과 환란이 교회에 몰아닥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고난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교회는 흩어져야 돼요. 교인들이 그저 그 교회에 남아있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기가 막힙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흔적이 남아있고 건물이 세워진 것은 지금까지 서머나 교회가 유일합니다. 오늘 한 해를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모든 문제 해결의 키워드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록 2장 11절과 같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 이 감동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사모하는 교회, 우리의 사역, 우리의 믿음의 길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